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내가 먼저 하나. 네, 먼저 하세요. 아니, 이거 지금 오프닝에 본인 이게 써 있는데 왜 내가? 아, 그래요. 어. 그럼 이거 대본대로 하시죠. 야, 아니, 오프닝하고 엔딩만 대본대로 가고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왕고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레이드에 이어서 이번 레미제라블 레이드에서 비루파를 연기한 성우 김보나. 예, 성우 이호산. 저는 카이 맡았습니다. 예,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배님, 저번 레이드에 그 우리 카인과 비루파, 그리고 아벨까지 엄청 인기가 아, 많았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여기 보나 씨가 진짜 연기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네? 작품이 아주 그냥 블링블링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또 카인의 명연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또 우리 이런 소름을. 분위기였네. 예. 그래서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아, 사랑해 주시고 좋게 봐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모인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는 일단 되게 자아 충돌이 되게 심한 캐릭터라 가지고요. 제가 하면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다된 거를 이렇게 한번 쭉 모니터링 해 보니까 잘 받아줬어요. 보나 씨가 진짜로. 그래 가지고 아, 이게 나 혼자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보나 씨 덕분에 살았구나. 원래 스타트는 좀 이렇게 깔아줘야 돼. 아, 이래야 너무 나중에 진짜 어떻게 망가질지 몰라요 우리가. 스타트 풍선이 한번 끊어지고 한번 우리 그러면 어떻게 네. 됐는지 한번. 레미제라블 레이드를 같이 한번 보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궁금증 불러일으켜줄게. 많이? 아, 나오나요? 나온다. 나온다. 아, 로고가 이뻐. 예쁘네요. 응, 이뻐. 역시. 옴 제세제야 도미니 도제 샀다야 훔 봤다. 옴 제세제야 도미니 도제 샀다야 훔 봤다. 비루파, 당신이 예전 그대로의 순수한 영혼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 옴 제세제야. 제세제야 도미니 도제 샀다야 훔봤다. 비루파, 당신이 여전히 어둠에 물들지 않은 정의로운 마음을 간직한 영혼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 웬일이야.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퇴마사가 아닙니다. 저 역시 제가 온전한 저임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스승님,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크라 시스템에서도 저 스스로 제적될 겁니다. 비루파, 당신과 함께요. 안 돼요. 네. 저는 이미 안 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까요. 안 돼. 아, 예. 아니, 이게 근데, 와, 나 되게 부담스럽게 했다. 아, 아니요. 이게, 진짜 보나 씨가 되게 잘 받아줬네요. 나왜 이렇게 아니에요. 부담스럽게 했지? 아니요, 선배님. 막, 어우. 막 저는 그막 그로울 사운드라 가지고 그릉 막 하는 이런 소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건 네가 선배님이 변태라 그래. 예, 하여튼. 아, 근데, 아니, 아, 너무 좋은데요? 딴 건데, 아니, 이거, 이게 무슨, 도미니, 도미니 옴 우리말도 아닌 되게 제세제야 자, 예. 도미니 도제 샀다 이거 봤다. 어우, 외워버렸네. 외웠어요? 외웠네요. 오, 이 정도입니다, 이 여러분. 정도로 이네 캐릭터에 몰입하는 열심히 자세가 다릅니다. 네 이거 외웠습니다. 근데 무슨 뜻이에요? 뜻은 저도 모르겠는데.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감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보나 그렇죠. 씨가 여기에 푹 젖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그런 말씀 어쩜 그렇게 영상이었어요. 잘하세요? 아직 몰라 뒤에 또 어떻게 깔지 몰라. 아까 얼마나 가시려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가시는 거. 내가 원래 특기가 배 만지고 등치기거든. 끝까지 지켜보세요. 예. 자, 한번 다음 씬 한번 네. 지켜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너무너무. 민망한 분위기인데 네. 한번 더 아, 좋아요. 지켜보겠습니다. 비루파, 얼마나 스승님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잘 스승님이 생겼어. 어떻게 되신 줄로만 알고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아차, 자, 새가 비루파, 이쪽으로 와요.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군요. 어머, 셋. 저는 괜찮아요. 어떤 악마에게 공격당하기는 했지만 어떤 악마?
혹시 저들을 말하는 건가요? 저 사람이 비루파의 스승? 아니에요. 저 악마들은 오히려 절 도와줬어요. 당신을 도와줬다고요? 악마들이? 비루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스승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들은... 비루파, 내게 그랬죠? 자신의 영혼이 예전처럼 순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맞아요. 당신은 증명할 수 없어요.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아, 이거는 제가 봐도 조금 아쉽게 했네요. 제가. 갑자기요? 갑자기 자아성찰을 하신다고요? 왜요? 그 보나 씨가 하는 이 대사를 생각을 잘 못하고 친 것 같아갖고. 아, 여기 근데 주인공 누구죠? 목소리? 이계윤 선배님이야. 예, 죄송합니다 이계윤 선배님. 선배님 목소리 모르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 그런 거예요. 예. 네, 같은 투니버스 극회인데 선배님 모르셨네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요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 연기. 그냥 무난하지 않았나 싶은. 나는 나는 반성했는데 본인은 무난하게 가는 거야? 벌써 본인 먼저 들어오는 거 나한테? 반성합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아직 신인이라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예. 일단은 서로서로 서로 좀 애매한 게 나가지고 다음 시간 한번 쭉 지켜보시고요. 예, 함께 다음에 근데 저 거의 안 나와요. 예, 벌써, 아 그래요? 네. 이거 하고 끝낼까? 아니요. 예, 다음 거 한번 또 볼게요. 예. 아니 표정 왜 이래? 타이님! 헬라, 부탁해요. 거기서! 미안하지만 테마사는 내줄 수 없어요. 오십게 됐네, 테마사. 악마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신세계 되다니 점점 궁금해지는걸?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말이야. 당신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전부 다 죽여버리고 타이님을 대적했어! 어휴, 겁네. 각성하면서. 근데 너무 웃다. 어머. 그쵸. 제대로 각성했네. 나무 대바르시나? 오. 어휴. 이야. 이건 스승의 가르침이 이제야 빛을 바르는 모양이네. 레오. 야. 이 보나 씨 완전히 지금. 이렇게. 예. 아 이때 목 괜찮았어요? 네. 야, 이게 젊으니까 좋구나. 나 이런 거 한번 지르면 그냥 그날 녹음 끝나는데. 이거 할 때 어떤 기분 들었어요, 보나 씨? 이 우리 스승님을 지켜야겠다. 저렇게 둬선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꾸미고 있는, 있는 거지. 어려워. 저의 카인 선생님이 스승님이 저의 순수한 마음을 몰라주시네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악마로 변하는 겁니다. 네. 진짜 이 보나 씨의 폭발하는 이 감정이 확 드러나는 그런 씬이었습니다. 네, 재밌어요. 나랑 하기 싫지. 아니요. 난 보나 씨가 근데 옛날에도 회식하고 같이 이렇게 막 놀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소리가 이렇게까지 고음으로 예쁘게 나온 줄 몰랐어요. 와, 소녀 역할 진짜 잘 어울리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많은 소녀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인님,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브? 글쎄요. 나르비? 나르비라고요?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분명히 나르비의 뒷모습이 어두워서 잘못 본 건가? 따라가 보죠.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으니. 여기서 흔적이 끊어졌어요. 숲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데? 어서 오시오, 도령. 기다리고 있었소. 버들 도령이잖아? 네가 왜 여기 있어? 도령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가 있어서 찾아왔다오. 자. 버들 도령은 희미하게 웃으며 몸을 뒤로 돌이켰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의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누굴까?
과연 누굴까요? 누굴? 아. 어, 버들도령 누구예요? 와. 얘는 아우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모나 성우 누구게요? 누구게요? 모르죠? 모나 성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누군지 몰라요? 누구예요? 나도 몰라서 물어본 거야. 누구예요? 네? 어? 서현 선배님이요? 성우라 행복하네요. 아, 그러니까 정말 같이 작업하는 선배님들인데도 이렇게 작업물로 보면 또 색다르고. 그쵸. 저는 성우 되기 전에 선배님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선배님을 뵌 케이스거든요. 또 동심 파기 얘기하는 거. 아, 너무 멋있으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실제 만나 뵙고 진짜 진짜 유쾌하시거든요. 다음 건 이제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왜 우리 거 더 없어? 끝났어. 우리 거 더 없어 보여줘요. 빨리. 이제 없어요 우리 거? 어, 레미제라블 레이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아, 그쵸. 이제 플레이 하셔야지. 플레이 하시면서 볼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눈치가 없다. 여러분들 뒷이야기 궁금하시면요. 네. 이 레미제라블 레이드. 레미제라블 레이드. 정말 재밌게 만드셨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유튜브 댓글이 됐든 저희 홈페이지 댓글이 됐든 이렇게 댓글로 반응도 좀 적극적으로 적어주시고 어? 카인 너 이 부분에서 연기 이상했어 이런 거 부담없이 올려주십시오. 네. 그런 걸 들어야 저희가 네. 반성도 하고 수정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옵니다. 저희 그랬대요. 아, 저희 연기 칭찬 많이 받았대요. 그럼 돈 좀 더 줘요. 네, 진담인 거 알죠? 네. 레미제라블 레이드에서도 저희 열심히 연기했잖아요. 네, 열심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악플 싫은데 저는 기탄 없이 얘기해 주셨어. 아, 기탄 이씨 얘기해 주셨어. 아니야, 우리 그런 거 견뎌야 돼. 견뎌야 돼요? 그럼요. 많은 유저분들이 어떤 의견이든 저희는 다 수렴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있다고 예, 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우리 레미제라블 레이드를 기다리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 카인으로서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카인이 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카인이 막 이러잖아요.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요놈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또 여기 어? 예쁜 보나 씨의 연기가 또 어떻게 또 제 연기를 받아주시는지 궁금하시면 플레이 해보십시오. 네, 저희는 따로 녹음했습니다. 네. 게임 녹음은 주로 따로 하죠. 하지만 어, 저도 비루파로서 상상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 어떻게 연기하실지. 특히 레미제라블 레이드는 더 그 전 레이드를 제가 모니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막 들으면서 선배님이 어떻게 하실지 상상을 했는데 저도 레미제라블이 어떻게 나왔을지 되게 궁금하고 지금 요거를 보고 나니까 안심 반 설렘 걱정은 전혀 안 되고 0.3 걱정 0.2 정도. 악플보단 선플. 저는 마음이 약하니까 악플 많이 남겨주시고 레미제라블 레이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루파 역을 맡은 성우 김보나 네, 카인 역할의 성우 이호산이었습니다. 데스티니 차일드 레미제라블.